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종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종묘공원에는 대소인원 함합이라는 한자가 씌어진 비석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말에서 내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서 들어오라는 표시입니다. 종묘의 입구인 외대문은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칸의 윗부분은 붉은 나무 화살인 홍살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세 칸으로 나눠진 돌길이 보이죠? 삼도라고 부르는데요. 가운데 높은 길은 조상신이 다니는 실로, 동쪽은 왕이 다니는 어로, 서쪽은 세자가 다니는 세자로입니다.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학은 2001년에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건축물과 더불어 제례가 그대로 보존되고 행해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종묘에는 세 개의 연못이 있는데요. 천원지방사상,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사상을 반영하여 연못 가운데에는 동그란 모양의 섬이 있고 연못의 바깥 모양은 사각형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은 앞쪽이 마루로 되어 있는 망묘루입니다. 임금이 제사를 지내러 와서 머물면서 사당을 바라보며 종묘 사직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뒤로 가면 공민왕 신당이 있는데요. 공민왕과 그 부인 노국공주의 영정 그리고 준마도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조선 왕조 최고의 사당인 종묘에 고려왕 영정을 모신 것이 아주 특이하죠. 여러 추측이 있지만 이성계와 공민왕의 인연도 있고요. 또 왕조의 정통성 문제 등의 이유도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례에 바칠 향이나 충문, 폐백 등을 보관하고 제관들이 대기하던 곳인 향대청입니다. 종묘 제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이죠. 현재는 종묘제례 전시관으로 종묘제례 영상실과 제수진서를 재현해 놓은 전시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정전의 신실 한 칸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서 정전의 내부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뒤편 중앙의 신주장에는 세 개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맨 왼쪽이 왕의 신주이고 그 옆의 두 개가 왕비의 신주입니다. 신주의 정 가운데 구멍을 내어서 혼이 들고 날 수 있게 했는데 바로 혼구멍이라는 말입니다. 혼구녕을 내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저주인 거죠. 신주장의 양 옆에는 책과 어보를 보관하는 책장과 보장이 있습니다. 책장에는 왕의 업적을 기린 책이, 보장에는 왕과 왕비의 시호를 새긴 어보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에게 올리는 선물인 폐백으로는 하얀 모시천을 올렸습니다. 향대청 밖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임금과 세자가 제사를 준비하던 제궁이 나옵니다. 정면에 있는 건물은 임금이 머무는 어제실인데 어제실 안의 마네킹은 제례 때 입는 면복과 면류관을 쓰고 있는 왕을 표현했습니다. 안에는 종묘대제 절차에 대한 그림과 글이 쓰여진 종묘친제 규제도설 병풍과 모란도 병풍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세자가 머물렀던 세자제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기도 병풍과 모란도 병풍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왕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목욕을 했던 어목욕청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마만 전시되어 있네요. 길을 따라 걸으면 왕과 세자가 제례의 순서를 준비하던 자리인 판위로 연결이 됩니다. 왕의 자리인 전하판위와 세자의 자리인 세자판위가 있습니다. 판위 뒤로는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곳인 전사청 영역이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제사에 바칠 음식을 검사하는 참막단, 희생 제물인 소, 양, 돼지를 검사하는 곳인 성생위가 있고요. 그 뒤로는 제사용 우물인 제정이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물 주변으로 담장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전사청 건물이 있는데요.
종묘에는 오직 남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모두 남자였다고 하네요. 판위를 지나 문을 들어서면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왕 19분과 30분의 왕비, 총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정전입니다. 같은 모양의 신실 총 19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전은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로는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데 이는 종묘 정전에 영구히 모셔질 왕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건물을 늘려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내부는 19칸이 완전히 나눠진 것이 아니라 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19개의 신실은 주렴이라고 불리는 발을 들이워서 구분지었을 뿐입니다. 정전 앞에는 박석이 깔린 넓은 월대가 조성되었는데 그 한가운데로 조상신들이 다니는 실로가 놓여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종묘를 세계 최고의 건물 중 하나이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곳을 굳이 말하라면 파르테논 신전 정도라고 말하며 종묘의 건축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종묘 대제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거행이 되고요. 가을에 하는 취향 대제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 직접 종묘 제례를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 맞은편에는 조선 왕조 역대 공신들의 위패를 모신 공신당이 있습니다. 3년상을 치른 왕의 신주가 정전에 모셔질 때 후대의 신하들이 그 왕을 모셨던 신하들을 평가하여 공이 높은 신하를 공신당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희정승이나 이황, 이이 등도 모셔져 있지만 의외로 정도전의 이름은 없고 한명회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의 정치적인 파워가 유지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모셔진 신하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네요. 정전의 정문을 사이에 두고 공신당 반대편에는 칠사당이 있습니다. 일곱 작은 신들에게 왕실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당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이는 유교사상과 우리 토속신앙이 결합된 국가의례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칠사당 옆 담장 밖으로 악공청이 보입니다. 정전의 서문으로 나가는 길에 충문과 패백을 태우는 예감이 보이네요. 영령전은 정전에 있던 신주를 옮겨 모시기 위해서 세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6칸 규모로 지었으나 점점 신주가 늘어나서 현재 16칸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솟아오른 4칸은 태조 이성계의 4대조를 모신 곳으로 지붕이 높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았던 왕조였습니다. 유교는 조상 숭배와 예의, 교육에 그 뿌리를 두었죠.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는 유교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종묘 제례악은 유네스코뿐 아니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소중한 우리의 무형유산입니다. 주요 건물들 밖 담장을 따라서 산책길이 있습니다. 가을 단풍도 좋고 곧 겨울 눈이 오면 와보고 싶은 곳이네요. 조상 앞에서 국가와 백성들의 편안함을 기원했던 종묘, 왕조의 안위를 기원했던 왕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또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의 역사를 잘 지키고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답사였습니다.